네,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23번 주제 추론을 내신 대비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둥치에 대한 이야기죠. 나무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발. 만약 당신이 트리 스탐프를 본다면, 너는 아마 위쪽의 둥치의 맨 앞부분 부분이 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위 자른 면에서 보면 일련의 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데, 일반적인 나이테를 얘기하는 거죠. These rings can tell us. 우리에게 us 이하를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잘라서 알려주게 되는데, how the tree, what they were like. 이렇게 두 가지 병렬 구조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문장하고 뒤에 있는 파란색 문장은 둘다 어떻게 생겼냐면, 둘다 병렬 구조이면서, 문장 앞에 보고 있죠? 이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엔드로 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똑같은 형태의 간접 의문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칠판 이쪽을 보면, 간접 의문문이라 하는 것은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문장에서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오는 건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물음표라고 한다면, 간접일 땐 물음표가 없으면서 의문문을 갖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명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밥 먹었니? 라고 하는 물어보는 걸 우리가 물음표를 떼고 밥을 먹었는지 이렇게 내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명사가 되는 거죠. 내가 너가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하다. 나는 너가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등등등등 여러 형태로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는 형태가 물음표를 뺀 간접 의문문이에요.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 교재에도 적었고 칠판에도 있지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어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 How old the tree is라고 적혀 있지.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라고 해석이 되고, 뒤에 있는 문장이 What the weather 하면 뭐, What the 욕 아니야. 그래서 날씨가 was like 어땠는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핵심으로 어려운 문장은 뒤쪽에 있는 What the weather was like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what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 나와 있는 what이 뜻하는 바는 바로 like의 뒤에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weather was like what이었던 거죠. 즉, 날씨가 어떠했는지. 근데 어떠한 게 먼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먼저 나온다고 했죠? 칠판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what이 먼저 나오는 형태, what the weather was like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 겁니다. 즉, 원래 문장은 the weather was like a dream.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날씨는 마치 꿈과 같았어.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야. 과연 무엇과 같았는가? 그래서 이 자리가 what이 들어간 거죠. 근데 질문할 때 당연히 의문사 먼저 표현하잖아요.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now? How are you today? 그래서 what이 앞으로 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what이 맨 앞에 나오면 물음표 칠 때는 주어 동사 순서 바꾸죠? How are you? 처럼. 근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써준 이유. What the weather was like? 왜? 간접 의문문이니까. 그러면서 칠판 다시 돌아오시면 스크린 앞에 보면요. 앞에 있는 파란색 밑줄하고 뒤에 있는 파란색 밑줄을 엔드 병렬로 똑같은 녀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해 준 거는 두 가지인 겁니다.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리고 당시에 그 나무가 살았던 시기에 동안에 날씨가 과연 어땠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지. 이 문장이 또이 나이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되는 거니까 핵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문장에 Trees are sensitive 출발합니다. 자, 저희 설명하기 위해서 지우는 거니까 같이 지울 필요는 없고요. 나무는 are sensitive. 지금 민감합니다. To local climate condition. 당연히 민감하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기후 같은 조건에 당연히 민감하지. 그리고 such as rain and forest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과학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tree가 되는 거죠. 얘들이 비가 오고 온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그 날씨 조건에 되게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과학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지. 뭐에 대해서?
About that areas, 그 지역의 과거의 날씨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tree ring들은 usually grow, 자라게 되는데 wider in warm, wet years, 축축하면서도 따뜻한 한마디로 고온 다습의 나무에게 좋은 환경에서는 마구마구 보통 자르게 되지만 wet years, 그 다음에 are thinner, 또 병렬 구조로 뒤에 나와 있는 비동사랑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사들 여러 해 동안에는 얇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언제? Rain is cold, 당연히 추울 때, 혹은 축축하지 않고 건조한 때에는, 비가 안 왔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지. 그럴 때에는 잘 못 자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여기 나이테가 쑥쑥쑥 자라면 야 여기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좋았구나, 근데 촘촘하다, 빽빽하다 그러면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If the tree has experienced a stressful condition, 만약 나무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 찬 조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drought, 가뭄 같은 거, 그럼 좀처럼 1년 내내 자라지는 못하게 될 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hardly 체크하시고 칠판 이쪽에 와서 봐야죠. 원래 hard가 딱딱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히 이라는 뜻도 있죠. 혹은 힘든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품사가 hard라는 단어는 어쩔 때는 형용사로 쓰이고 어쩔 때는 부사로 쓰이니까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딱 보고 해석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영어에서 보통 어떤 단어에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즉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로 뜻이 바뀌거나 품사가 그대로 좀 바뀌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어 자체는 원래 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 예외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hard에다가 ly를 붙인 hardly는 뜻이 바뀌고 전혀 다른 것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어? 그럼 이상해야 돼요. 뭐 안타라는 개념이 여기 있었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어때? 요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단어인 거예요. 시험은 뭘 좋아한다? 당연한 걸 좋아한다, 예외적이고 이상한 걸 좋아한다, 이상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리, hardly가 좀처럼 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스크린 딱 보면 might 다음에 not이 안 들어가 있죠. 빨리 봐봐, 봐잖아. 그래서 might hardly grow니까 좀처럼 그 기간 동안은 잘하지 않는다인데 저 앞에 not을 붙이거나 hardly에다가 ly를 뗀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틀린 구조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빨리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이테는 따뜻하고 축축한 아주 좋은 계절에는 자라고, 그리고 차갑거나 그리고 비가 안 올 때에는 얇아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는 조건들, drought, 명사로 가뭄이죠. 물이 없어, 가뭄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 나무는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좀처럼 자라지 않을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매우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Can offer clues about. 그러면 뭘 줄 수 있느냐면 What the weather was like. 누가 여기서 아까 설명해 줬지? 누가? 아까 칠판에서 열심히 했잖아. What과 like. 기억나요? 의문사, 주어, 동사. 기후가 어땠는지에 관한 클루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Long before measurements were recorded. 그 전에 있었던 조치들이 기록되기 훨씬 더 전부터 그 기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 나무가 5천년을 자랐다. 근데 이 동네에 관련된 역사서가 천년 전께 마지막이다. 그럼 그 4천년의 역사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갔더니 중간에 나이테가 좁아지는 순간이 있는 거야. 아, 그때 무슨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때 비가 많이 안 왔다, 힘든 조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오래된 나무를 그냥 단순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치 타임머신처럼 혹은 타임캡슐처럼 과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해석해 드렸고요.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빨간색 펜을 좀 두껍게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Okay, these rings 찾아보시고, for example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in particular 찾아보시면, 그리고 the tree
stressed condition 이런 녀석들은 이 글을 논리적인 순서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연결고리들이라는 거죠. 예시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예시가 돼서 위에 있는 건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이러한 링들이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첫 줄에 rings가 나와줘야 됩니다. 계시죠? series of rings.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장 삽입, 두 번째 순서를 맞추는 순서 추론, 그리고 연결사로는 for example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나오기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글은 하나의 설명문이잖아요. 그래서 제목 추론이나 주제 추론이어서 원래 주저였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로 생각해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간접 문 두 개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23번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